이렇게 해서는 쟤네들 못 듣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아주 놀라서 기함할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태극기 세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아주 보기 좋게 결렬됐습니다. 이건 역시도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확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 3월 10일 박근혜를 파면한다 요따오로 판결문을 읽은 이정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규재 TV에 정규재 주필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헌재 판결 일주일 전에 와서 8-0으로 탄핵 결정됐으니 더 심한 꼴 보기 전에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우파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그런 쪽은 닥치는 대로 지금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이젠 전직 대통령들 그 다음에 우파 인사들 전부 다 집어넣더니 집어넣다 한다니까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사법농단, 이 적폐청산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집어넣으면은 이정미부터 집어넣기 바란다.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언론인 출신으로서 제 생각대로 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 한 건도 없습니다. 정말. 이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앞서 조 변호사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옛날 얘기 잠깐 합시다. 정말 그 3월 11일 뭐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다, 사법 정의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걸 느낀 날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냥 쫓겨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통령인데 저는 정말 2004년부터 매달렸으니까 거의 10년을 걸려서 청와대로 보내신 어른이 그래 쫓겨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믿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거기에는 정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17년 새해 첫 월요일 1월 7일 날 탄기국, 그 당시 탄기국이 저기 강남 삼성역 코엑스 앞 그 넓은 도로를 점령하고 우리가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 나오는 그 자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날 30만 명 이상이 나와서 강남역까지 시위를 했습니다. 아마 강남 생긴 이래로 전무후무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희청 앞 광장에 열린 탄기국 집회에 50만, 3.1절 100만 명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촛불 세력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의를 실현하기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밝혀진 얘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모든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듣고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이거는 기각된다는 것을 100% 확인하고 그날까지 의연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배신당했죠.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그 최고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국회가 기소장을 보냈는데 이게 부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써오라고 지가 모범 답안을 다섯 개를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학생이 시험을 치고 답안지를 선생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은 답안지를 보고 잘 쓰면 100점 주고 못 쓰면 0점 주면 되는 거지.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모범 답안을 다 보여주고 다시 가서 요구대로 고쳐 써서 답안지를 다시 제출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때 주심을 맡은 강일원 판사인데 저쪽 좌팔 쪽이죠. 거기서부터 이 판사 8명을 회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돼서 겁도 주고 회유도 하고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국회에서 보낸 그 이른바 기소장이 신문기사 15건과 당시 진행되던 최순실이 안종범 수석 뭐 기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 하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확정된 범죄 사실도 없이 그냥 신문기사 15개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쳐넣은 게 바로 지금 이 종북 좌파들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소장이 그 엉터리면은 아예 기소 의결 소추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더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각하면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자들이 모범 답안까지 다섯 개 탄핵 사유를 정리해서 다시 써오게 해서 그때부터 대통령을 엮어넣는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또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재판이 18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2개월 연장도 가능했는데 3월 13일 날짜를 딱 박아놓고 기소한 날부터 석 달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동네에 뭐 접촉사고 나갖고 교통사고 재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쫓아내는 그 판결을 석 달도 안 해가지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도 촛불 세력들, 종북 저 좌파들과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날짜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냥 갔던 겁니다. 대통령은 또 배신당했죠. 그리고 또 다른 배신이죠. 그 8명 판사를 안 뽑습니다. 그 중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도 두 명 있었고 또 여당이 새누리당이 추천한 판사도 세 명 있었고 그자들은 대통령을 지켜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8명이 똘똘마리로 전원일치로 대통령이 유죄다고 판결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조 변호사님이 새로운 사실을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8일 날 오후에 어느 은밀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6표를 확보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밤부터 2표 약간 아직도 흔들리는 이자들까지도 몽땅 끌어들여서 만장일치로 가려고 그날 새벽 아침까지 우리가 작업을 한다. 이미 판결문은 탄핵 인용하는 거로 만들어놨다. 설마 정말 그렇겠느냐 마무리. 근데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사법 정의를 저버리고 결국 밝은 길로 미래 권력을 북위 영화를 찾아간 겁니다. 그 판사님들 이제 차례차례로 정년 퇴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문재인으로부터 국가 훈장 하나씩 받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은 법대 교수로 잘 지내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주 대형 로펌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로 계십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분들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었지만은, 그리고 자기들은 잘 살지만은 역사의 법정이 남아있습니다. 양심의 법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분들이 촛불 좌파 세력과 야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렵게 만든 이 경제 10대 대국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일성 사교 집단에게 아예 갖다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이자들은 예상을 했는가 말이야.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정에 비유해서 저는 감히 탄핵팔적이라고 이자들을 규탄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름을 하나씩 부르겠습니다. 크게 한 번씩 따라해 주세요. 자, 이정미, 이정미. 이진성, 이진성. 김이수, 김이수. 김창종, 김창종. 안창호, 안창호. 강일원, 강일원. 서기석, 서기석. 조용호, 조용호. 애국시민 여러분, 탄핵팔적 이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그날 이 법정에 세워서 이자들을 정말 탄핵팔적으로 처단하는 그날을 여러분 우리 기대하면서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싸우다. 감사합니다. 보도 관련 국민 긴급 성명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2019년 3월 8일 펜앤드마이크의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일주일 전 하야 종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법치의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거짓과 흉계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 불법적 행위도 불사하며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끼며 이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림으로써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든 당시 헌법재판관 전원과 관련자들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 둘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에게 특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사실을 제보한 당시 여권 실세 법조인은 실명으로 직접 당시 사태 전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공개하라! 아울러 2년이나 침묵한 이유 및 탄핵에 대한 입장도 해명하라! 해명하라!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권자인 유권자이자 납세자로서 당연한 알 권리 및 참정권적 요구이다. 펜앤마이크의 보도에 의하면 비이성적 광기가 지배하던 촛불 사태 당시 부당하게 탄핵 소추된 박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과 헌법에 입각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전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중대한 책임을
것이라. 맞습니다. 죄도 없는 대통령을 유고 상태로 만든 초유의 국가 변란으로 헌법 제84조 그리고 국민 주권 원칙, 삼권 분립 원칙에도 모두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은 2017년 3월 10일 헌재 위헌 결정에 항의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한식 씨 이하 3.10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모든 억울한 시국 피해자들, 부상자, 구속자, 각종 민형 사상의 불이익과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숱한 국민의 고통과 구국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 난국을 초래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철저한 책임 추궁과 사법 처리를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19년 3월 10일 태극기 애국 국민 일동. 감사합니다. 송영수, 문재인 탄핵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이 거짓과 사기 불법이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자유한국당 내 내각제 개헌을 통한 항구적인 권력 유지 세력과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추구한 좌익 세력,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삼아 북한 핵시설과 독재자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군사행동의 제동을 걸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독재국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북한 살인독재자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평합 복속시키려는 종북 간첩 세력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전범 목적의 반국가 반민족 쿠데타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2019년 3월 10일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게 복속시키려는 생각 이외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북한 김정은과 체결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를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9월 19일 저녁 7시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 핵심 계층 15만 명이 모인 평양로나도 5.1 경기장에서의 연설을 들어보시면 문재인의 정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문재인은 김정은 3대 세습 왕조 살인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자고 하였으며, 여기서 새로운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도 인권도 없는 전국토가 노동수용소이며 정치범 수용소로서 북한 살인독재자가 통치하는 북한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인 한미동맹보다는 북한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였다. 북한은 비핵화나 군비 축소, 부대 축소에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은 휴전선 일대 공중정찰 금지, 군사훈련 금지 등 국권무장해제, 국방개혁 명분 아래 병력 12만 명을 감축하고 2개 군단과 7개 사단을 해체한다고 하며
감축하고 2천여 개 중대대급 부대를 개편한다고 하며 국정원 대공기능 무력화 기무살체 북한군 주요 남침로 대전차 방어벽 철거 휴전선 비무장 지대 내 GPS 및 폭파 한강호 공동조사 및 해도 북한군에 전달 동해안 철책 서해안 및 한강하고 철책 철거 등 북한군 남친 군사 방어시설을 해체하고 있다. 문재인 여당 세력은 현대산업의 쌀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기업과 가계 전기세 인상 등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도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국가의 손실은 수백조 이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 세력의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이 핵무기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매우 위험스럽다.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 등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대한민국 경제만 불황의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탄핵 세력의 한 축인 문재인이가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이후 지난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악이며 실업자는 122만 명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40대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40대 엄마들도 생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25세에서 34세의 실업자는 의연이기고 매우 심각하며 청년의 고용절벽은 매우 심각하다. 제조업 가동률 최저, 공장 가동률 최악, 국가부채, 공기업 부채 포함해서 2천조 원, 국내 건설 전망 최악, 자영업 폐업률 최악 등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열세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투입하였지만 그 어마어마한 54조 원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효과에 비하여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왜 대한민국만 불황입니까?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사기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내려는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국가안보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자 김정은에게 병합 복속시키려는 상황과 법치가 파괴되고 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문재인 세력들의 여적평의를 막아야 할 야당인 한국당은 꿀먹은 벙어리이다. 또한